Hola, soy Aisha de Asian Boss. Crayon Pop fue uno de los grupos más populares del K-pop hace unos años, que alcanzó la fama con la canción Pa Pa Pa. Hoy vamos a hablar con Wei, una de las chicas que formaba parte de este grupo, quien nos hablará sobre su experiencia como idol. Vamos a oír lo que nos contó. Mi nombre es Wei. Yo empecé a trabajar con Crayon Pop. 그리고 저희가 5년 정도 한국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빠빠빠라는 곡이 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해외에도 많이 다녔는데 대표적으로 레이디 가가의 북미 투어를 초대를 받아서 오프닝 무대를 서기도 했었고 저는 지금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 remember Crayon Pop having a very unique concept, but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what the concept is? 일단은 저희가 빠빠빠라는 곡에 헬멧을 착용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특이하게 봐주셨었고 안무도 좀 특이해가지고 좀 다른 걸그룹에 비해서 좀 많이 특이하게 봐주셨었었죠. So during your peak, how big was Crayon Pop? 그 당시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든 카페를 가든 항상 저희 노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고 대표적으로 레이디 가가한테 연락 왔을 때가 진짜 놀랬었죠. So when you went into Crayon Pop, you went in as a trainee first. How does it work? 저 같은 경우는 크레용 팝의 가장 마지막 멤버로 좀 급하게 투입이 된 경우였어서 두 달 정도밖에 연습생 생활을 하지 않았었어요. 크레용팝을 위해서. 근데 그 전에는 다른 멤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그렇게 크레용팝 멤버 준비를 했었었어요. During that period as a trainee, what was the most challenging thing?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행동 같은 걸 조금 변화를 좀 시켰어야 됐던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도 했었어야 됐어요. 과자 같은 거 못 먹게 하고 야식 이런 거 못 먹게 하고 춤 연습도 갑자기 막 하루 종일 막 해야 되니까 정말 다리에 멍들거나 다리가 정말 땡땡 붓거나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었고 또 가수 데뷔를 시킨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5kg씩 그렇게 다리에 그 모래주머니 같은 걸 차고 춤 연습을 시켰었어요. 그래야 이거를 뺐을 때 더 춤이 가벼운 모습으로 나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었고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잠을 못 자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침마다, 아침 일찍마다 회사로 출근을 해야 됐었었고 데뷔하기 조금 몇 주 앞두고 나서는 이거에 이런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된다면서 새벽 4시에 출근을 했었어야 됐어요, 회사로. 그리고 밤 12시 넘어서 숙소로 귀가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잠을 못 잤던 게. I'm just curious. Like basically I heard that, you know, you can't date people when you're an idol. Is that true? 신인일 때나 특히나 이제 한창 인기가 많을 때는 금기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데이트 같은 걸 이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밖에를 아예 못 나갔었어요. 허락 없이 못 나갔었고 근데 이제 회사에서도 못 만나게 하지만 그 시크릿 폰이 있어요. 다 이게 왜냐면 사람은 이제 핸드폰 없이 못 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아이돌 그룹도 그런 식으로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 그런 조그만한 그 몰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같은 게 대부분 있긴 있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친구가 되기는 하죠. 가족 만나는 것조차 정말 강한 규율 안에 이제 허락을 받고 나갔었어야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아빠가 제 생일이어서 회사로 얼굴 보고 싶다고 찾으러 왔었는데도 회사에서 못 만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가족 만나기도 힘든데 뭐 데이트하는 거는 꿈도 못 꾸죠. What's the consequence if you get caught then? 저희도 몇 번 회사에서 이거 그냥 크레용팝 끝이라고 없다고 짐 싸라고 해가지고 몇 번 진짜 짐 한 세 번 정도 실제로 쌌다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건 데뷔는 없다. 뭐 앞으로 앨범은 없다. 이렇게 아니면 뭐 누구누구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So, did you foresee any problems when you signed the contract? 그 계약 조건, 그 수익
같은 거 조건이 아무래도 회사가 더 많이 가져가고 아티스트가 조금 더 덜 가져가는 시스템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워낙 신인이기도 했었고 데뷔도 하기 전이었었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계약서에 대한 개념, 뭐 수익에 대한 개념이 막 자리 잡히지 않았을 때라서 예측은 하지는 못했지만 계약 조건이 엄청 막 좋진 않네 이렇게 느끼긴 했었었죠. 그리고 그룹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을 다 이제 갚아야지만 그때부터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언제 갚지? 이런 생각은 했었었죠. If you don't mind me asking, like what was the distribution? 보통 회사가 60%, 70% 가져가고 가수가 이제 30% 아니면 40% 가져가는데 지출은 또 5대 5예요. So how much were you making when you debuted? 그렇게 딱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고 정말 어떨 때는 생각보다 조금 벌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정말 적자가 난 적도 있었고 왔다 갔다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정산을 받았던 거는 1,300만 원씩을 받았는데 한 사람당 그게 이제 3개월치. 그게 저희가 데뷔를 하고 1년 반 조금 넘어서 만에 받은 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은 아예 수입이 없었었죠. But then what happens to the year and a half? Like do you just starve to death or what happens? 저는 근데 그 수익이 없을 때 대출을 받았었어요. 왜냐면은 생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수입이 아예 없다 보니까 막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거를 갚는데 다 썼어요. 첫 정산은. 초반에 특히 이제 신인 때는 그렇게 막 수익에 대해서 회사한테 막 자세히 물어보거나 이러지 못해요. 그래서 레이디 가가 콘서트 가기 전에도 뭐 어쨌든 큰 이벤트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도 좀 돈을 벌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뭐 정산이나 이런 걸할때 너네는 각자 앞에 얼마의 빚이 생겼으니 너네가 한달 동안 미국에 갔다 온 동안 행사도 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빨리 앞으로 이제 행사나 이런 걸 해야 너네가 그런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빚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모르죠. 진실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So now there is no Korean pop, right? So what happened? How did it end? 저희 크레용팝이 계약이 5년이었어요. 다른 그룹은 제가 알기로는 보통 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5년이 지났고 근데 재계약을 안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 재계약을 안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간에 대표님이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또 멤버들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다 30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아이돌을 이제 30대인데, 곧 30대인데, 아이돌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So, when you guys are just walking on the streets like this, do you guys get recognized by people? Right now? Yeah, right now.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No one?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Why not? 일단은 크레용팝 활동 안한 지도 조금 되기도 했고, 예전에 한참 활동했을 때도 아무래도 그런 헤멧이나 이런 특이한 컨셉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했을 때도 그렇게 막 알아보는 일이 평상시 모습이랑 무대 위에서 크레용팝 컨셉을 한 모습이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모습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보더라고요. So, what are the things now that you couldn't do back then? 그때는 조금 개인 활동이 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못 사귄다던가 핸드폰이 특히나 없었을 때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금지되었을 때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못 사귀었었죠. 근데 지금은 더 자유롭게 뭐 번호 교환이나 이런 것도 할수 있고 뭐 연애를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친구를 뭐 언제라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너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때에 비해서는. So, what are you doing now? 지금은 계약을 해지를 하고 1인 미디어 쪽으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죠. 회사 없이 처음에 이제
트위치라는 거를 제가 시작하면서 팬들하고 오랫동안 소통을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을 풀고 팬들이랑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최근에 또 혼자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렇게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제 뭐 가수나 이런 거를 끝내고 싶지는 않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제 뭐 노래나 뭐 댄스 커버나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Do you ever imagine going back to an idol now then? 이렇게 좋은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그들한테 주고 음악으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하고 언제든지 다시 하고 싶긴 한데 그런 아이돌적인 생활을 하고 싶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다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련이 있거나 그립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Any advice for people who want to become like a K-pop star? 워낙 요즘 K-pop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들이 너무 좋은 면만 보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뒤에서 근데 희생해야 될 것들,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화려한 모습만 보고 그냥 딱 너무 동경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